안녕하세요, 문츠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축산물 전문 유통 사이트인 미트박스와 콜라보한 슈바인스 학세 영상입니다. 보통 슈바인 학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? 뭐 슈바인 학센, 슈바인스 학세 다 같은 말입니다. 뭐 사투리 차이라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. 자, 이거는 돈족이고요. 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요.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되어 옵니다. 한국식 족발은 여기 이렇게 딱 발이 붙어 있죠. 요거는 딱 잘려져 있어요. 보통 대량으로 뭐 삶거나 쪄놓고 뭐 브로일러나 아니면 불에서 구워내거나 아니면 뭐 오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겉을 바삭하게 구워내는 족발 요리예요. 어떤 분들은 슈바인스 학세를 물에 1시간 정도 데쳤다가 오븐에 넣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오븐에서만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손질은요, 깔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손질하실 건 없고, 끄트머리에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좋은 살이 보여서 뭐 요 정도만 좀 제거하도록 하고요. 거의 손질할 게 없습니다. 얼려서 오는데 뭐 잡내를 잡고 싶으면 하루 정도 뭐 물에 담궈서 핏물을 좀 빼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하루 정도 물에 담궈서 핏물을 좀 뺐습니다. 자, 그리고 사각 모양으로 체크 무늬로 칼집을 내줍니다. 이걸 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깊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얇게 내면은 뭐 겉에 나중에 다 익혔을 때 조금 보기 좋고, 근데 대신 안까지 뭐 간이 조금 침투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껍데기니까. 이렇게 깊게 좀 내면은 다 만들었을 때 이게 조금 많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조금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대신 간이 안까지 침투를 잘 하겠죠. 칼집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쿡쿡쿡쿡 쑤셔주기만도 합니다. 이게 근데 좀 칼집을 좀 많이 내줘야지 잡내도 조금 잡히고 조금 덜 느끼합니다. 이 정도만 칼집 내주겠습니다. 이 칼집 내주면은 또 막 이 사이에 차 있던 물기들이 조금씩 또 나와요. 이게 생각보다 잡내 잡는 게 꽤 중요합니다. 유럽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인들보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데에서 잡내를 조금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.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잡내를 좀 잘 느끼는 편이라서 잡내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에 소금, 후추만 발라주고, 그 다음 뭐 양파와 마늘 딱 이렇게 넣고 오븐에서 구워낼 거예요. 자, 소금 간을 해주겠습니다.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. 족발 하나 기준에 소금 10에서 15g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다음 후추도 과하지 않게. 어차피 이게 뭐 물이랑 육수랑 맥주에 절여지면서 다 떨어지긴 할 건데, 묻혀 놓는 게 뭐 위에 구워 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자, 이 족발을 오븐에 넣을 수 있는 용기에 넣고요. 다음 양파 하나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겠습니다. 마늘도 그냥 대충 살짝만 부셔서 넣어주세요. 이런 좁은 칼로 하면은 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. 자, 보이시죠? 자, 여기에 치킨 육수 300ml랑
흑맥주 한 캔 355ml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 상태 그대로 오븐에서 120도에서 2시간을 익혀주겠습니다. 자, 익히면서 뭐 2-30분에 한 번씩 뒤집어주고 또 밑에 있는 육수를 고기 위로 끼얹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자, 120도로 2시간이 지났고요. 냄비를 빼주고 렉 위에 올려서 230도로 올립니다. 한 30분 정도 동안 이 껍질을 바삭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탈 수가 있어서 타지 않도록 잘 돌려가면서 신경 쓰면서 겉을 바삭하게 익혀줍니다. 자, 30분 정도가 지났고요. 겉은 크리스피해졌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여기를 좀 썰어 볼게요. 자, 요 부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뜨거. 족발은 맞는데 족발은 완전 흐물흐물하잖아요. 이거는 완전 흐물흐물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텐션이 있긴 있는데 껍질이 크리스피하면서도 이게 족발 껍질이 특유의 쫀득쫀득함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쫀득쫀득합니다. 문추 바베큐 소스에 찍어서 한번 더. 족발이 바삭바삭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, 확실히. 슈바인 삭세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